안녕하세요. 야릇하게 매력 있는 야매 주부 오면 오늘 주방으로 돌아왔으니 돌아오기 싫은가 봐. 말이 자꾸 씹히네. 주방으로 돌아왔습니다. 여러분들이 사실 제가 맛간장한 이후로 맛된장을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아휴 오늘의 약속을 좀 지켜볼까. 자 저는 지금 이렇게 제가 뭐 집마다 만들어야 될 양이 다르기 때문에 뭐 이거를 이만큼 하십시오 저만큼 하십시오 하는 것보다 입맛이 또 다 틀려요. 저희 딸은 또 이게 매운 거를 못 먹어요. 그래서 제가 이 된장과 고추장을 적당히 섞는데 가정의 입맛에 따라 비율은 하세요. 드셔보시고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고추장을 많이 넣으시고 저희처럼 매운 거는 그냥 그렇고 약간의 된장 맛을 감추기 위해서 넣는 정도의 고추장 저는 그 정도만 해요. 그래서 맵지 않게 그냥 살짝 넣습니다. 여러분들은 매콤한 거 좋아하시면은 뭐 이거는요 숙성이 되면 될수록 참 이 쌈장이 맛있어요. 맛이 어우러져 가지고 그래서 오래둬도 괜찮으니까 하실 적에 많이 해 두셔도 되고요.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된장과 고추장을 적당히 섞겠습니다. 이렇게. 그리고 여러분 저는 오늘 여기 냉장고에 보니까 냉장고를 부탁해처럼 이렇게 배가 한쪽 있었어요. 배 한쪽 넣어드리겠습니다. 그 다음에 필수로 저는 꼭 사과를 넣습니다. 사과를 요게 이제 수분이 적당히 빠지면서 씹히는 그 적당한 과일 맛이 되게 맛있어요. 그리고 기본 양파 조사놨다 같이 버무릴 겁니다.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적당히 이 고추장과 된장과 과일을 같이 버무립니다. 아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면 굉장히 뻑뻑해요. 그래서 여기다가 살짝 집에 따라서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꿀을 넣으실 수도 있고 메이플 시럽을 아가베 시럽을 넣으실 수도 있습니다. 자 마늘입니다. 마늘을 저는 좀 많이 넣어요. 왜냐 그냥은 잘 안 먹으니까 요럴 때 넣어가지고 많이 먹이려고. 아니면은 집에 참깨가 있으시면 참깨 넣으셔도 되고요. 저는 오늘 멀리 살고 있는 우리 사위에게 보내기 위해서 잣과 아몬드를 좀 넣었어요. 약간 매실청을. 아 이건 계량해 드리지 일부러 안 넣은 거예요. 이런 거는 자기네 입맛에 맞춰서 달면은 조금 넣고 그냥 재료만 알려드리면 되는 게 요게 이 쌈장입니다. 요게 이 된장은요 그냥 쌈싸서 드실 때만 드는 게 아니라 된장과 1대1로 된장찌개 할 적에 같이 하시면 기가 막히게 된장찌개가 깊은 맛이 나면서 정말 맛있어져요. 이거 왜 자꾸 넣냐. 조금 저는 질척하게 하려고. 이게 야채를 이렇게 날로 사다 찍어 먹을 적에 너무 되면은 찍어지지가 않아요. 자 드셔보시겠습니다. 오감독님 드셔보시겠습니다.